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아시죠?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는가 하면은 산역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 새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새들이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찬양을 하면 막 새들이 어깨 위에 쫙 가슴 위에 날아와서 함께 짹짹거리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광주신학교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등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지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히 두 팔을 벌리며 그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그 바위 위에 탁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눈을 딱 감고 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전혀네. 눈 떠보니까 새들이 다 도망가버렸어. 다람쥐 새끼 한 마리도 안 모여. 이야, 성 프란시스는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으면 여러분 가서 한번 실습해보세요. 당장 뒷산에 가셔서. 이야, 산짐승들까지도 고라니도. 아니 나는 산에 가면 고라니 도망가거든. 고라니가 와서 목사님 은혜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성 프란시스는 이태리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의 무너져가는 전을 세워다오. 나의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다오. 그래서 그는 자기 동네 낡은 예배당을 수리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돈을 모아다가 그 예배당을 잘 수리를 했습니다. 아니 수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수리 다 해놓고 나니까 사랑하는 종아 나는 예배당을 수리하란 말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해가는 나의 교회를 세워달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 귀족화되어 가고 너무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교회 사제가 되는 것은 곧 귀족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을 얻고 부와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고 찌들어지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 Don't care. 상관하지 않았어. 평민들은 성직자들의 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 봉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용납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며 탁발 수도단을 이룹니다. 탁발이란 말 우리나라 말로 시주하는 거요. 동양아치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탁발 수도단의 대부분은 먼저요. 그 일원들은 다 자기가 부자들이었는데 전부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신들도 구걸하며 동양아치하며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도와준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면 이제 그 승려들이 시주오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뜨바가 주면 말이요 뭐라고 이제 나름대로 막 축복으로 가겠죠. 뭐 일종의 이런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겁니다. 우리 그 수도단들이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가졌던 수도사들 그리고 사제들을 향한 일종의 반항적인 행위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한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수도원까지 타락을 했어요. 수도원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니까 생긴 겁니다. 로마 교회 시절에 얼마나 핍박을 받은 줄 아세요? 카타콤베나 저 갑바고도기아에 여러분 그 공기도 통하지도 않고 별로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서 200년이 이루어져. 200년. 200년 동안 여러분 갑바도기아 저 동굴에 카타콤베 로마의 카타콤베에서 저런 동네에서 세상에 200년을 살았어요.
순수한 믿음, 오로지 성경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카타콤의 푸른 별들, 갑바도기아의 푸른 별들이 기독교의 정신과 그리고 모든 그 교회를 막는 하나의 어떤 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았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때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막 일본의 황실하고 대통하고 권력을 막 부스러비를 얻어먹고 그런 것처럼 지하에서 살지 않고 지상에서 적당하게 그냥 황실하고 거리하면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와서 보니까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교권을 잡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이걸 여러분 순수한 신앙 오로지 예수로 불탔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눈꼴사납겠습니까? 진짜 환장을 노리시죠. 그래서 동방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야 니들이 다 정치해라. 우리는 사막으로 가려한다. 사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이때 수많은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사막의 교부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감격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서 맨 먼저 어디로 들어갔냐?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지요. 그리고 소량의 음식만 먹어 저 장대로 매달아주는 소량의 음식을 먹고 그 정욕과 죄가 불타오르는 그 육신의 정욕을 말이요 그냥 막 그냥 누르는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영적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안 되네요. 안 되는 사람 또 어디로 올라가느냐? 철벽으로 올라갑니다. 철벽. 절벽에서 그냥 사막의 바람, 모래바람 타는 광선을 그냥 맞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그 목마름, 그 갈증,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그러면서도 주여 첫사랑 그리고 신앙의 소명을 지키게 하시고 성경적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졸리는 사람 있나요? 그 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졸려다가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근데 절벽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앉아가지고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추상성자, 동굴에 가서 수행하는 동굴성자, 절벽에 가서 기도하는 절벽성자. 주여 오늘도 내 몸 안에 죄악의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죄악 덩어리 죄악의 공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무에서 밥을 먹고 나무에서 잠을 자고 이거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 몸을 성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성별케 하여 주옵소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리가 목마른 나의 맘 주소 영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인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신앙을 차단하려고. 하나님 나는 정치꾼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이 세속적으로 내려가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몰려드는 겁니다. 광야로 몰려들어요. 광야로. 예배당 잘 지는 것도 아닌데 광야에 특별히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시메온이라고 하는 추상성자가 계셨어요. 그가 나무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들었대요. 1,000명이 넘는. 나에게도 그런 영성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연인은 수많은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현대인, 현대교회와 너무나 대조적이야. 너무나.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더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요,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이건 뭐냐? 현대교회 영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영성.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사막으로 갔다면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산으로 갔어요. 서방에는 사막보다는 산이 많거든요.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금욕과 고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욕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보혈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아무리 보혈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요, 우리 가슴 속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의 진정성이 없어져 버리면요, 입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보혈 입으로, 십자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속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참 사람의 정력은 얼마나 강한지 이런 수도원도 타락을 해갑니다. 이런 동방교회, 나중에 이제 은수자들이 있는데 이 동방교회 사막의 교부들의 신앙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에게 막 쇼맨십을 하려고 막 온몸을 상처를 내고 온몸을 막 그냥 그 가시와 쇠사슬을 묶고 다니면서 막 시위를 하고, 아이 그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서방 교회 수도원들이 어떻게 타락한 줄 아세요? 이 서방 수도원은요, 자 높은 산에다가 성벽으로 그냥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도둑놈들이 오지를 못해. 왕과 귀족들이 자신의 땅 문서 그리고 재산을 거기다가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온갖 귀족들, 권력자들 다 자기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도원은 서민들과 고립되어 있었고, 수도사들은 부자 신도들에게만 돈을 받고, 여러분 평민들은 수도원에 갈 수도 없어요. 오늘날은 예배당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성도들 아무나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못 들어와요. 그뿐입니까? 수도원 안에서는요, 온갖 부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 종교개혁 이전의 일입니다만은 오죽하면 신부와 그리고 수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낳은 아이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고아원의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런 수도원의 세속화는 타락에 대한, 아 이런 반항, 이런 수도원에 대한 이 세속화와 타락에 대한 반항으로 성 프란시스가 뭘 만들었어요? 바로 프란치스코 탁발 수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갖지 않고 청빈을 중요시했습니다. 구걸을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가난한 사람 돌보면서 그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망전도 다닌 거예요. 지금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죠. 당신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지만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야지요. 그러니까 노망전도, 시장전도, 광장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래를 부르며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전도를 하는 거죠.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등 무겁게 이 세상은 어디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전하신 평안이 넘쳐요. 입자가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위에 계시라. 웃어 예수 믿으세요. 웃어 예수 믿으세요. 부자들만 들어가는 예배다.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 평신도들은 아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봉이었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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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특별히 당시 교회 사제들은요, 아주 예배 집전을 얼마나 엄숙하게 숨소리 하나 낼만 안 돼요. 그리고 평민들이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워낙 고급 라틴어를 쓰니까. 오, 음성 덤 껍뿌리 들어가 포스토리 껍 뭐 깝깝깝깝깝 못 알아들어.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시장 언어를 쓴 거예요. 대중 언어, 문지방 언어. 세상에 그런 위대한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도, 새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 프란시스도 상스러운 언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였던 대중가요 곡에다가 복음가사를 입혀가지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소위 말하면 공연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야, 나 이런 걸 이게 저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지금도 성극을 하잖아요. 성극의 기원이 바로 성 프란시스 때부터였어요. 성 프란시스가 말구유를 만들어 거기에 나귀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광대적 공연의 설교와 그 연극을 보면서 막 시장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울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광대가 되고 가객이 되어서, 가인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나타나기만 해, 시장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막 군중들이 몰려들어 막 엎드려 절을 했대요. 엎드려 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는가. 뭐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정형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예배는 엄숙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세 수도 사슬처럼 너무 외적인 권위와 중후함만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청중들이 다 줘라 줘라 줘라. 아무리 설교자가 고급 언어를 쓰고 아무리 뭐 그 격조 있는 언어를 써도 여러분 졸아버리면 안 돼요. 졸아버리면 큰일 나요. 절벽 같으면 다 떨어져 죽어요. 절벽이 아니라 그렇지. 설교에 생명력이 없고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수사적인 언어를 쓰고 졸면 소용없다니까. 졸면요. 저는 가끔 전도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개를 뭐 이게 요청하기 위하여 가끔 제가 대중가요의 몇 소절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 곡에다가 성경적 내용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뭐 오늘은 우리 남진 장로님 오셨는데요, 뭐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교회당 그냥 갈 수 이게 서운하지 않은데 없 잖아. 바람에 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야 나야 나 이제 자신의 청 여기 이제 막걸리가 나오는데 이제 막걸리는 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이 뭐 이 목사가 뭐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단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청중들에 쉽게 다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임팩트 있게 전하려고. 아, 이게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라인에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하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을 사도바울 이후에 우리가 신봉하고 믿습니다. 그런 칼빈 선생님도 세상에 말이죠, 주네부 찬송을 만들었는데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가사 내용은 시편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근데 칼빈이 다 작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요와 대중가요,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노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고 한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해, 대단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혁주의 설교학자인 조엘 비키, 유명한 퓨리탄 신학교의 이 총장이자 설교학 교수인데, 여러분, 개혁주의 설교학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예 설교를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루돌프 보레는 설교 행위를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행위로, 데이비드 버트릭, 이거 우리 요즘은 잘 몰라요, 이 데이비드 버트릭. 요즘 제가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부지런히 제가 책을 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설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 실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광대 설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찍이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천하의 성자도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공연식에, 극장식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 프란시스가 뭐예요? 바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당시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그래서 지오토라는 화가는 당시 성 프란시스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저 교회가 지금 끼우뚱하잖아. 그걸 지금 성 프란시스가, 제가 지금 막 무너지지 않게, 이게 상징성 있는 그림인데요, 기우뚱거리는 건물을 프란시스가 혼자 버티고 저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파괴된 사나이들, 파괴된 아줌마들, 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못 무너뜨려서 막 안달부달인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무너진 것을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박수치는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다 교회를 공격할 때 윤리적으로 공격합니다. 너무 윤리 강조하지 마세요. 자신의 도덕성을 높이다가 결국은 뭐가 드러나면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자진을 하게 되는 이 시대,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막 교회를 개혁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프랜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제들이 타락하고 수도원과 교회가 타락을 해도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다니까,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세웠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원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서, 그러니까 당시의 사제들이 저 성 프란시스 나쁜 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이노센트 3세 교황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언제 기성교회를 비판하더냐, 저 삶을 봐라, 저 복음을 봐라.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단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교회 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처치 플랜트를 찾고 계셨어요. 자, 이사야 58장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딱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은 얼마나 사악하였는지 온갖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그냥 심지어는 산당을 세우고 저거 새끼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갔다가 인생제사를 드리고. 자,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 왕이 또 얼마나 사악했는가 봅시다. 이사야 마지막 활동기에요. 저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몰래게 사단까지 지어놓고 거기서 자녀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여러분, 한 놈을 잡아서 몰래 마로드기죠, 이 신에게 제사를 하면 다른 놈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 열왕기하 21장 2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세상에,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가 뭐니가 유다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유다를 저 바벨론에다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성읍은 황폐하게 된다. 성읍이 무너진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훼파될 것이라. 이거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톱에 잘라 죽여요. 근데 여섯 토막으로 잘려 죽습니다. 므낫세의 나쁜 왕이 여기 소목사 같은 사람을 여섯 토막으로 잘려 죽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직 죽기 전이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을 세우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리라. 자, 이사야 58장 12절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먼 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남한국이 망할 거야. 이제는 성도 저기 모여 황성의 터가 되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 성을 일으킬 것이다. 이 사람이 복된 자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예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당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 아예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제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성전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 쳐 죽일 놈 아닙니까? 아스, 그걸 좋다고 따라하는 제사장들 줏대가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권력이 좋다고 왕이 하지 않은 대로 따라합니까?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또 군중들, 이 군중들, 세상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무너져가는 신앙의 성을 다시 수축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영적인 도성, 세속화되어가고 오염되고 더러워져가는 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자 나와라 이거야. 나와라. 그때 회개하고 다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냥 놀라운 부흥시대를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니요, 그래서 망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사야의 부름,
이사야의 메시지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져가는 신앙의 성과 영적인 도성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찾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당신의 제단을 세워갈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아 내 전을 세워다. 난 어디 가서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 위태롭다고 하지 마라. 코로나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네, 그랬어요. 우주적인 교회, 주님이 몸된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동남아 교회가 망했고 러시아 교회가 망했고 북한 교회가 망했고 중국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자잘되는데 우리 조국 교회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겼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로컬 처치는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자취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들아 내 전을 세워다. 내 교회를 세워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를 부른 목적, 여러분 사명자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에 사명자 만드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사회의 중심 센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센터 그룹이 됐어요. 지금은 마이너리티가 됐습니다. 완전히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도덕적, 영적 타락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 뭡니까, 코로나19가 탁 그냥 닥쳐와가지고 이거 뭐 그냥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느냐. 첫째로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아, 영혼이 물된 동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심령이 광야 사막 같은 사람은 교회를 못 세워요. 맨날 교회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해요. 근데 맨날 이런 사람은 교회를 CCBB로 그냥 공격하고 그냥 내면이 황폐하니까 황무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막 철저히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까부서요? 교회를 세우지요. 예배를 세우고 그냥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현실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의협심이 차고 그냥 막 그냥 우리 안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겨야지요. 이런 사람 항상 생명나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뼈가 견고하고 그에 되면은 에덴 동산에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의 사랑
순정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랬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뭐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자,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일을 그냥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일날 놀러가고 콘도가고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냥 그래요. 그냥 주일날 그냥 예. 오락을 하고 막 그냥 화투를 치고 그냥 저것들 일락을 다 즐기고 말이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우습게 하라. 뭐 그냥 완전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못 세우죠. 오늘 제단을 수축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성일이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예, 한 4천여 명이 함께 지금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못 오시지만 교회 못 와도 주일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일주일 동안 이 날을 사모하며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날 주의 지금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뭐 수준이 높으니까 영어 쉬워요. 시작.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the road is ther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you. This is the day that the road is there. I will rejoice and be.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road is there.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이사야 58장 14절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먼저 여호와의 신령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이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평안 여러분 가슴속에 막 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을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 데 신분 상승, 명예롭게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신분을 높여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를 헐면은 말이요 뭐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신분이 산성이 돼야죠. 여러분도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셔서 신분 상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과 생업장을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신대요. 야곱의 기업. 야곱의 기업이 일단 야곱의 개인으로 보세요. 에서는 폭삭하고 야곱은 얼마나 거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물량적 거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업이 에서에게서 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아니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가슴 설레요. 이게 야곱의 기업입니다. 야곱의 기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번 주에 우리 저 남진 장로님 헌정 앨범 콘서트 후배들이 존경을 받아서 후배들이 다 음악회를 해주세요. 신분 상승. 우리 장로님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홍보 장로라고 막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전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보세요. 나의 종들아, 내 전을 세워다오. 나의 사명자들아, 나의 전을 세워다오. 이런 음성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시기를 바랍니다.